네, 안녕하세요. 한수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65쪽에 10번 문제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이 있습니다. 이 직선이 지금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직선을 l이라고 했을 적에, 자, 그러면은 요 l이라는 요 직선은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냐?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했으면은 x 위치에다가 y 위치에다가 x 이렇게 적어주고 정리를 하면은 3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요 직선과 원과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1,0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내가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뜬금없이 왜 구하냐면은 이게 구하는 열쇠가 되거든요. 거리를 구하면은 얘는 어떻게 되느냐? 는, 자, 분의 루트 얼마? 3의 제곱 9 더하기 1의 제곱 1 분의 1 곱하기 3, 3이고 0 곱하기 1이니까 0이고 마이너스 4 절대값 한 거. 즉 얘는 루트 10분의 1입니다. 네, 1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픈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이 값은 루트 10이라고 하는 게약 3점 얼마잖아요. 얘가, 다시 말할게요. 얘가 대략 3.xx에다가, 다시 말할게요. 얘가 루트 9보단 크잖아요. 그래서 3.xx보다는 3.xx라고 하고 분의 1이니까 얘는 확언하건대 얼마보다는 작다. 1보다는 작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을 선생님이 그냥 대충 그릴게요. 대충. 대충 그렸는데, 이 직선이라고 하는 거를 말하기 전에, 이 원의 중점이 여기 있고요. 반지름이 얼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얘는 반지름이 2입니다. 반지름이 2거든요. 얘가 반지름이 2거든요. 얘가 반지름이 2인데, 직선이, 뭐, 요렇게 생겼는데, 분명한 거는, 이 직선과 요 점, 몇 콤마 몇? 1,0 사이의 거리가 2보다는 훨씬 작은, 1보다는 더 작잖아요. 맞죠? 그래서 직선이 어떻게 그려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대충 예상할 수가 있어요. 요렇게 그려진다라고 말할 수 있죠. 왜요? 요 거리가 얼마이기 때문에? 요 거리가 요거 루트 10분의 1이기 때문에. 얘가 루트 10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얘라고 좀 전에 밝혀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분명히 만나는 교점은 몇 개다? 두 개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교점의 개수는 얼마다? 두 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1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다음과 같습니다. 원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원을 c2라고 하자. C2라는 원, 그 다음에, 이 C1이라는 원 C1 위에 임의의 점 P와 원 C2 위에 임의의 점 Q에 대하여 두점 사이의 거리의 최댓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은 일반형으로 나타내어진 이 원의 방정식을요, 선생님이 표준형으로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어진 식을 표준형으로 바꾸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띄우고,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4y 띄우고 는, 자, 마이너스 4 우변으로 가면은, 아, 플러스 4 우변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자, 여기에다가 플러스 4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4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플러스 4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도 플러스 4를 해줘요. 그러면 주어진 이 준식의 왼쪽에 이 녀석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y 플러스 이 전체의 제곱이고요. 그래서 얘는 똑똑 4, 2의 제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C1이에요. 그러면은 C2는 간단하게 X 위치에다가 Y를 적어주고 Y 위치에다가 X를 적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적으면은 이 녀석부터 적으면은 X 플러스 2 제곱 더하기 Y 빼기 2 제곱은 2의 제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짜질 부리한 거 지우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은, X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Y축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Y는 X라는 요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요렇게 그려지겠죠. 왜 이렇게 두꺼워? 요렇게 그려지겠죠. 빨간색으로. 그리면은, 네. 0, 0을 지난다고 마음의 눈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C1이라는 이제 원을 그려보면은 어떻게 그려지냐. 다음과 같이 2, 2죠. 2, 2니까 여기쯤에 하나 그리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2니까 여기쯤에 하나 또 그리면 되겠고, 좀더 크게 그릴 걸 그랬나? 자, 요렇게 그릴게요. 그래서 지금 요 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2. 이 녀석이 바로 C1이다.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다? 2다. 그 다음에 C2란 녀석은 마이너스 2, 2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다? 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때, 요, C2, C1 위에 한 점에 점들이 있는데, 그두점 사이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점이 여기 있고, 여기에는 점이 여기 있는, 즉, 요렇게 되는, 그림이 참, 다시, 어떤 직선, 어떤 선분, 요 선분의 길이를 구하면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맞죠? 이 선분의 길이 구하는 건 너무나도 쉽잖아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죠? 이 녀석 길이가 2고요. 요 녀석 길이가 2고요. 이 녀석이 x값이 4고 y값이 4니까 다시 말할게요. 마이너스 2,2랑 2, 마이너스 2요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식을 써도 되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더 편리할 것 같아요. 중학생한테 물어봐도 풀수 있는 방법. 바로 삼각형을 하나 그려보고요. 어떻게 해요? 요렇게 그리고요. 왜안 그려져? 요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요렇게 그리고 이 녀석의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가 각각 4. 4라는 걸 아니까 요 녀석의 길이는 얼마다? 4 루트 2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아, 지금 울고 싶어요. 다시 처음부터 녹화를 해야 될지 그대로 해야 될지 뭔가 싸하다는 걸 느꼈는데 뭐가 싸하다는 걸 느꼈냐면은 C1이라는 녀석의 지금 중심의 좌표가 1, 마이너스인데 이게 왜 일어났는지 선생님 노 바꿉니다. 그냥 할게요. 죄송해요. 자, 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어진 요 C1이라는 준식의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비우고 더하기 y제곱 플러스 4y 비우고는 4를 우변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4. 아마 여기서 얘를 잘못 적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하고요. 더하기 1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더하기 반띵 제곱 4를 하면 여기다 4를 적어주고 그래서 좌변에 이 녀석은 x-1의 제곱이 될 것이고 이게 C1이에요. 1, C1. 그 다음에 플러스 y 전체 괄호하고 2의 제곱. 그 다음에 요 4랑 4랑 날라가고 우변은 1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은 C2라고 하는 1은 요 x에다가 y를 집어넣고 y에다가 x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x 더하기 2의 제곱 여기 이렇게 적으면 되죠. x 플러스 얘부터 적은 거예요. 2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 마이너스 1 전체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네요. 그래서 이 녀석을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은 자 어떻게 x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y축이 있을 것이고 크게 그리겠습니다. X, 얘가 Y. 그러면은 C1이라고 하는 녀석의 중심의 좌표는 1, 마이너스 2니까 얘가 1, 여기가
마이너스 2. 그래서 그 중심의 좌표가 요 점이어야 되니까 그림을 그려보면은 어떻게 그려지느냐? 다음과 같이 요렇게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했을 적에 얘가 1이라고 했을 적에 요 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은요. 네, 요렇게 더 크네. 다시 요렇게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여기도 이 녀석도 그려주면 y는 x라는 요 녀석에 대한 대칭이니까 요 녀석도 그려줄게요. 그리면은 어떻게 요렇게 왜 이렇게 굵어? 요렇게 그려진다라는 거. 네, 의기소침했습니다.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y는 x라는 요 축에 대하여 대칭 되듯이 그려졌고요. 그 다음에 요 파란색 위에 있는 게 바로 얘가 C2고요. 이 원이 C2고요. 요 빨간 원이 C1이에요. 그래서 이 C2 위에 한 점과 C1 위에 한 점에 멘붕이 와서 위의 점에서 이제 거리가 최대인 것을 구하여라라고 했을 적에 우리는 지금 누구를요? 얘를 요렇게 해서 왜 그래? 멘붕이 와서 지금 대칭 이동이니까 요렇게 해서 왜 이래? 그려지지도 않아. 요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점 C2 위에 있는 점을 뭐라고 했죠? C2 위에 있는 점이 Q라고 했고 얘가 Q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P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거리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 반지름의 길이가 1입니다. 그래서 얘가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녀석의 반지름도 1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점, 얼마? 마이너스 2,1과,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점. 1, 마이너스 2. 이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루트 1에다가 빼기 마이너스 1을 하면은 3의 제곱이니까 9고요. 마이너스에다가 빼기 1을 하면은 마이너스 3이니까 제곱을 하면 플러스 입니다. 그래서 얘는 18이 되고요. 루트 18은 9이 18이니까 얘는 3 루트 2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의 길이는 3 루트 2입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두점 PQ 사이의 거리의 최댓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최댓값은 1 더하기 1, 즉2 더하기 3 루트 2다. 요렇게 대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멀리 왔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